네, 자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 월요일 아침마다 또 저희를 찾아주신 아주 귀중한 손님이십니다.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아, 어떻게 뭐 등산 같은 거 좀 가세요? 이제 가을 같은 느낌 좀 요즘에 네. 이제 날씨 정말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네. 또 바람도 찬바람 싹 불어서 등산을 시작하기에 네. 너무 좋은 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산에 가시는 분들 많던데 자 우리 증시도 좀 높은 산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미국에서 들려온 그 고용 소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온 거죠? 아까 저희 그 아침에 뉴스에서도 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사람의 예상치 맞추신 분 한 한두 명, 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러기도 없다는 좀, 거죠. 이러기도 좀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네. 오늘 그래서 요거를 좀 왜 그랬는지도 찬찬히 말씀을 드리고 네. 요건 사실 지나간 거니까 그럼 다음 달에도 쇼크가 나올 네. 거냐 뭐 요거를 조금 순서대로 쭉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고용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월가의 예상치가 뭐 70에서 75만 명, 72만 명 정도 돼서 네. 정확히는 지난달 뭐 지지난달 거의 평균 한 100만 명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예상대로 70만 명이 나오면 7월이나 6월보다는 숫자가 나쁘지만 꽤 양호한 숫자를 이어갈 것이다. 네. 뭐 이유는 뭐 계약도 하고 뭐 서비스업 쪽 고용을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70만 명 정도는 무리 없지 않겠어? 저희도 사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런데 23.5만 명. 그러니까 예상치의 딱 3분의 1이네요. 네. 보통은 예상치를 뭐 한 10%, 20% 하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네. 저희가 뭐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유가 이런 것 같다. 근데 이것은 예상치의 뭐 3분의 1 정도밖에는 기록을 안 했으니까 조금 진짜 안 좋은 숫자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S&P 500은 소폭 하락, 나스닥은 소폭 상승, 예, 달러는 하락, 네. 그리고 단기 금리는 좀 하락했지만 10년물 같은 미국의 지표물 금리는 조금 상승.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마다도 약간 그러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그러니까 10월에 하자고 하는 연준 위원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잭슨 홀의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쭉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연설하기 이전에 그 연준 위원들이 막 인터뷰 같은 거 뭐 CNBC 이런 데서 인터뷰 하시던데 네. 다 10월에 하자 그랬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이번 달 고용 잘 나오면은 10월에 테이퍼링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에서는 약간 안도.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고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치를 조금 애매하게 하회하면 10월에 대한 테이퍼링 우려는 낮추고 경제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 사실 요 골디락스 결과라고 해야지 되나요? 네. 약간 뜨뜻미지근한 결과를 가장 좀 금융시장에서는 바랬을 수도 있는데 네. 예상치에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나오다 보니 이게 내용이 안 나온 게 시장에 과연 그러니까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다가 네. 시장들마다 엇갈리고 폭도 되게 뭐 굉장히 하락했다, 굉장히 상승했다가 아니라 약보합, 강보합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았나. 골드락스는 이제 약간 뜨뜻미지근한 죽을 먹는 건데 이거 네. 보니까 완전 식어버렸네. 예, 예. 네. 그래서 그랬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단계 파고 들어가자면은 사실 이번 달 고용을 보면은 되게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어떤 부분이 확 안 좋거나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았네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 전망을 바꾸면 되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일단 이번에 8월 고용이 예상치의 한 3분의 1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재확산됐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확실히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휴가철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런 레저 접객, 예, 우리가 서빙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용이 확실히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제가 왜 이번 달 고용이 정말 안 좋았는지는 좀 마리까리합니다. 이야기 드렸냐면 계절 조정. 제가 한 달 전쯤에 계절 조정 이야기를 언뜻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요게 지표의 왜곡을 일단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계절 조정이라고 하면 정확히 뭐죠? 아, 계절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네. 연초에는 그러니까 미국 아 뭐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장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설 현장 제 건설 현장 잘 모르긴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공사를 못 하니까 예. 너무 덥거나 잠시 쉬시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 부분의 고용은 자연스럽게 줄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경제랑 상관없죠. 그냥 그 계절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7월, 8월에는 건설업의 고용이 한 명 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좀 안 좋으니까 한 1.1명으로 계산을 하자. 아, 보정을 좀 해서? 예,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그냥 그 시절 아주 오랫동안 뭐 1970년부터 1960년부터 이렇게 뭐 미국 같으면 뭐 연말 소비 있고 또 9월에 개강 있고 이런 계절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하기 때문에 계절 조정 때문에 지표가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계절 조정이 지표의 왜곡을 불러오고 있다. 이 왜곡이라는 단어 사실 좀 강한 단어인데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 노동통계국의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절 조정이 네. 최근에 특히 교육 쪽에 지표의 왜곡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대로 네. 옮겨 쓴 거 쓰신 거냐 예. 디스토티드라도. 예, 그래서 해석하기도 지표를 참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물론 그럼에도 맞췄어야지 되죠. 맞췄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건 도대체 이코노미스트들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제가 약간 우리 김현진이 하는데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안 사실 저 틀려가지고 아니, 미국, 아니 미국의 고용 지표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다 틀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 그런데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틀렸냐. 계절 조정을 저도 감안했거든요. 요즘 계절 조정이 우왕좌왕하니까 뭐 요 정도 이제 쿠션이 있었을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쿠션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산업별로 고용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제가 이제 차트로 예, 비교한 표입니다. 일단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뭐 건설, 제조업, 도소매 이렇게 쭉 산업별로 나오는데 최근에 고용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은 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저 접객 부분하고 정부 부분이었어요. 네네. 사실은 정부가 막 고용을 늘리자고 뽑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맞이하게 계약이 다가오면서 교직원 요분들이 이렇게 지방 공무원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의 고용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좀 많이 올랐었죠. 제가 일부러 빨간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놨는데 네. 저게 막대기가 너무 작아서 7월 8월은 없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 그동안 매달 40만 명, 30만 명 늘으면서 고용 증가를 견인해왔던 레저 접객 부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고용이 저렇게 숫자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7월이 워낙 좋았군요. 보니까 레저 접객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계속 한 서너 달 정도 좋았어요. 그런데 저거 막대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 게 아니고요. 0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네. 제로. 하나도 안 늘었다는 거죠? 네. 보통 뭐 이렇게 뭐 100, 수십 명 단위로는 늘었겠지만 저게 1,000명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0이에요. 0. 이런 숫자 좀 나오기도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레저 접객 부분의 고용이 8월 달에는 이제 전혀 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코로나19가 재확산됐는데 그 영향이 있기는 있구나. 이제 영향이 반감되었다 뿐이지 최근에 사실 ISM 뭐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소비 심리도 그렇고 지표들이 꺾여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진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고용에도 이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계절 조정 핑계를 약간 댄 것은 저 정부 쪽 고용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한두 달 전에 막 교직원 막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네네네. 거예요. 선생님들.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저희가 했냐면 7월, 8월 방학 때는 교직원분들 중에 일부는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고 두 달 동안 이제 다른 일 하시다가 9월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교편 잡으시고 이런 게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달리 시스템화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7월, 8월에는 교직원 고용이 줄어들고 9월에는 이렇게 늘고 그거를 또 계절 조정으로 보정하고 설명은 복잡합니다만 네. 7월에 이렇게 교직원 고용이 팍 늘만한 달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여름 학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 못 가니까. 보충수업 같은 거. 네, 보충수업 같은 거를 하면서 7월 달에는 오히려 고용이 많이 늘었고 8월에는 원래 절대적인 교직원 고용 숫자가 조금씩 늘어야 되고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너무 많이 땡겨다 썼는지 이번 달에는 오히려 감소.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 막 딜레이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달에 고용이 교직원 고용이 줄었을 거라고 저도 전망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 몇몇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은 예정대로 착착착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에 찍힌 통계는 교직원 고용 감소. 이제 이렇게 나오니 요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계절 조정은 사실은 사전에는 좀 잡아내기 어려웠다. 이제 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사실은 계절 조정 때문에 못 맞췄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지나갔잖아요. 앞으로는 어떨 거냐? 계절 조정이 계속 이렇게 골탕을 먹일 거냐? 아니면 계절 조정 때문이라면 제가 볼 때는 계절 조정이 심한 달만 지나면 사실 이거 좀 옅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고용이 되게 안 좋았던 것도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니 러프하게 한 20, 30%는 계절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쇼크가 맞나? 그냥 생각하면 한 4, 50만 명 늘어야지 되는 걸로 시장은 프라이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라면은 금요일 시장을 그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럼 저희가 두 개를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절 조정이 골탕을 먹일 거냐. 두 번째는 어쨌든 뭐 레저 접객 부분 이런 고용을 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 미국 고용의 감소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계속될 거냐. 그래서 고용을 계속 누를 거냐. 이 두 개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의 CDC 있습니다.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 네. 미국의 CDC에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델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CDC에서 만든 것도 있고 교수님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막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 검증받은 것들은 이제 막 방법론 이런 것도 막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 계시는 선이 땡땡땡땡 되어 있는 선은 지금까지 이제 과거치이고 저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각 모델들의 값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합한 것이 지금 화면으로 언뜻 구분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더 진하게 되어 있는 땡땡땡땡 선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보시면은 그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의 한 평균치 중간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늘진 않네요. 네, 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계속 늘 거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훅 꺾어질 거야라고 보시는 이제 보는 모델 결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9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한 풀 꺾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예상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 정부에서도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거 발표하거든요. 이게 1을 넘으면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옮기는 거고 한 1을 밑에 있으면 한 명이 걸렸지만 이게 한 명한테도 못 옮겨서 점차적으로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걸 뜻하거든요. 네. 미국도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1별로 해서 미국도 1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더 이상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는 이 서비스 부분의 고용을 보면은 코로나19 영향 있었다라고 봐야지 되지만 이게 9월, 10월, 11월에 계속될까? 지금의 코로나19의 사전적인 지표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영향은 반감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제라는 생각이고 이제 조금 이르긴 한데 미국에는 연말에 또 연말 소비 시즌이 있거든요. 이때는 그때만 단기로 고용하는 이 물건 파시는 분들 많이 고용하거든요. 택배 하시는 분들 많이 고용해야 되고요. 빅 소비의 이제 빅 시즌이니까. 한두 달만 잠깐. 예예. 예.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면 사람들도 소비도 주춤하겠죠.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 많은 사전 지표대로 이제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연말 소비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고용도 나쁘지 않은 않을 거야. 우리 김 의원 보시기에는 그 쇼크도 계절 조정을 감안하면 쇼크는 쇼크인데 쇼크의 강도도 조금 조금 생각해서 봐야 되고 일시적인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고용 데이터 발표할 때 앞에 두 달치를 약간 조정하거든요. 네. 고용이 이제 완전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는 거 그냥 매달 하는데 이번에 6월 7일, 7월에 고용이 13만 명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더해서 놓고 보면 제가 그냥 러프하게 한 40만 명 정도 나온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까지 얹어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쇼크의 폭은 이렇게 좀 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쇼크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이퍼링 늦춰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나라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것저것 뜯어보니 쇼크는 쇼크인데 엄청 쇼크는 아닌 것 같던데 숫자만큼 이제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제가 왜 쇼크는 쇼크인데 별로 안 쇼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가 미국의 고용 지표 너무 중요하니까 되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주로 실업률하고 전월 대비 고용 몇 명 늘었습니다. 뭐 산업별은 어떻습니다. 저도 이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봐요. 여기에 이미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이 이것도 좀 아리송하고 저것도 좀 아리송할 때는 다른 발표하는 지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3페이지 차트를 봐주시면은 실망 노동자라는 게 있습니다. 실망 노동자? 이거 정말로 말 그대로 실망해서 구직 활동 열심히 안 하시는 분. 나가봤자 일자리 없을 텐데 내가 나가서 구직 활동하면 뭐해?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4주 어떻게 동안. 이걸 체크해요? 이거 고용할 때 네. 당신 뭐 4주 동안 서베이. 구직 활동을 했습니까? 뭐 이유는 서베이. 이유는 뭐 아픔입니까? 뭐 어쩝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실망 노동자가 있습니다. 실망 노동자는 대부분 언제 맞냐면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가봤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진짜 안 좋을 때. 이럴 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통화 정책에서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한 4주는 그야말로 실망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기간이 길어나면 사람인지라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고용시장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경제학 용어도 있어요. 이력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쉬거나 딱 대졸이어서 직장에 딱 나가야 되는데 아예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고용시장에 영원히 좀 진입을 못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해서 계속 이제 떠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를 통화정책 측면, 뭐 통화정책 자체가 아니라 경제에서는 되게 진짜 안 제일 안 좋은 걸로 그렇죠. 보거든요. 보통 이제 경제가 좋으면 고용 좀 좋았다가 경제 안 좋으면 좀 고용 좀 안 좋았다가 이거는 그렇죠. 좀 자연스러운데 네. 이분들은 아예 구조적으로 약간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줄이는 거,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연준 같이 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노란색 선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노란색 선이 제가 다음에 색깔 좀 바꿀게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 월별로 실망 노동자 수의 명수입니다. 네. 좌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 남색 막대기가 뭐냐면 월별 증감이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19에 늘었다가 뭐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달에 월간으로 줄어든 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내가 취업은 못했는데 나가서 일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다. 일자리는 많고 이 실망 노동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더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제 좀 구직 활동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체 고용자 수는 쇼크였지만 고용 시장이 정말로 후퇴하고 있다고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4페이지 차트를 봐주시면 네? 제가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차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만약에 쇼크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냥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고용 쇼크가 나오면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쇼크가 나오면 뭐가 달라지지? 달라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봤었거든요. 저의 대답은 이 차트였었습니다. 네. 이 차트가 뭐냐면 가로축에는 실업률이고요. 네. 이 세로축에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네. 이게 역의관계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꾸로의 관계가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을 때 실업률이 하락하고 주택가격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자,
점을 쫙쫙쫙쫙 찍어보니 아웃라이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아웃라이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기 침체인데 너무 주택가격이 너무 심하게 급락했을 때. 이때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를 되게 길게 해도 사실은 괜찮았죠. 주택가격도 막 20, 30%씩 깎여 있고 고용도 안 좋고. 일반적인 평균에서 너무 벌어진 너무 거 벌어지니까요. 하나가 이제 서브프라임 때. 예. 네. 근데 지금은 반대의 아웃라이어입니다. 반대로 특이점인데 저 위에 점이 이렇게 딱 하나 주황색으로 찍어놓은 현재라고 써있는 게 지금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비해서 한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네. 뭐 한국도 많이 올랐지만 훨씬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금리를 이거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 과연 이게 경제를 살리는 거냐. 우리는 이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연준은 주가보다는 그걸 더 많이 보죠. 네, 한국은행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식 이런 거 다 금융시장도 중요하지만 네. 자산에 되게 많은 부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어떤지 특히 그렇죠. 딸려있는 가계부채 어떤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은 낮다고는 합니다만 이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데 단순히 물가 고용뿐만 아니라 좀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연준이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고용이 뭐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 3%나 깎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쪽에는 고용이 레저 접객 같은 것도 거의 아직까지 10% 정도 깎여 있어요. 그래서 고용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쪽이 좀 고용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얼추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일자리로 돌아왔어라는 생각이 들면 이 주택 시장 이야기가 아마 저는 더 많이 나오지. 그 트라우마가 또 있잖아요. 그쵸? 미국도 예.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2008년도에 엄청난 이 주택 네. 가격 버블로 인한 그 큰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후유증이 컸죠. 네, 연준 네. 의사 결정자들도 다른 어떤 그 인플레이션보다도 집값의 상승세는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할 네. 거고 아까 저도 이제 뭐 그 인용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금이 올라서 그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미스매치라고 할까? 네. 더 주세요. 네. 아, 안 돼. 이런 어떤 불균형이 노정된 게 23만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많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임금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주들 사장님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낮아지잖아요. 예. 뭐 가끔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 2008년에 아까 제가 주택가격 막 20, 30% 빠졌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때 안 빠진 게 임금하고 렌트거든요. 그래서 뭐 안 오를지는 안 오를 수도 있고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아유 본전도 빠진 거야라고 하지만 명목으로는 정말 낮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사장님들과 이 월급을 타시는 분들의 대립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직도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수요는 훨씬 많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세도 더 될까 사장님들이 결국은 그럼 내가 70%는 올려주겠소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용을 해보면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시간당 한 10불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5불 줘야 된다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있는 직원들을 모아요.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일 좀 더 많이 하면 어떻겠니? 어차피 시급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노동에 참여하는 단위는 일단 홀드해 놓고서 기존 고용돼 있는 야근을 하죠. 예. 네. 그 네. 거기는 뭐 미국이라는 게 노동의 어떤 노동 시간의 자율성 같은 게 엄청나게 그 강한 나라니까 우리처럼 52시간 이런 네. 이런 거보다도 너 더 하겠니? 그러면 엑스트라 좀 더 네. 주고. 그래서 그 노동의 단위를 좀 조절하려는 그런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 임금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서 그런 충격을 이제 흡수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아이 그 사실 조금만 오르면 그것도 고정비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일자리 뭐 키오스크 들여놓으려면 네.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용기를 내는 고용주들이 좀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프로님 이야기하신 게 딱 정확한 게 고용에 제가 오늘 뭐 실망 노동자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고용이 좋아지려고 하면 맨 처음에 느는 게 진짜 근로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야근 수당 주고 야근을 좀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뽑는 게 알바 파트타임. 그렇죠. 네네. 또 야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 정규직 뽑고 우리가 네.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래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팬데믹으로 뭐 한 20, 30% 해고했다가 다시 경제가 급격하게 살아나니까 사람을 막 뽑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순서도 지금 되게 어그러져 있는 어지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 네. 한번 지켜보죠. 이게 진짜 단기간에 거칠 그 쇼크인지 아니면 어떤 미국 노동의 고용 시간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좀 깨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네. 한번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달 초 되면 또 이제 이 관련 데이터가 또 나오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